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도 창조신 시뮬레이터 월드박스를 즐겨볼건데요. 오늘 월드박스에서 즐길거는 인간 대 무엇입니다. 이게 무엇이 뭐냐면, 여기에 월드박스에 되게 다양한 종족들이 존재를 해요. 뭐 드워프 엘프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 넘어가면 용 같은 것도 있는데, 그냥 완전 여기 있는 종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아무것도 발전을 안 한 인간과 그리고 발전의 끝까지 된 인간들이 싸웠을 때 이 발전 끝까지 된 인간이 몇 명을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서 현재 발전이 끝까지 된 걸 해놨는데, 이 성이 만들어지면, 지금 보고 계신 성이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한 1대 10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성주를 지금 잠깐 보자면, 보이세요? 이게 성주 아이템이거든? 봐봐. 아다만티움, 파멸에 완벽하게 재련된 검, 전설의 무기. 이게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런 식의 아이템이 생기나봐. 깜짝 놀랐어. 디테일하게 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 엄청나요. 이거 1대 몇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 적을 없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느낌의 전투가 일어나면 어떤 느낌일지 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사람을 딴 곳으로 옮깁시다. 자, 혹시나 도망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왕국과 아주 멀리 와, 그리고 이쪽을 가둬놨습니다. 도망 못 가겠죠? 확인해 봅시다. 지금 완전히 옷을 완전히 많이 입은 왕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지금 태어난, 갓 태어난 원시시대 사람들과 싸우게 해보도록 할게요. 나가려고만 하는데? 너 나가냐? 이걸 헤엄쳐서 가? 이걸 헤엄쳐서 가는 건 좀. 오, 왜 가만있어. 야, 너 왜 막기만 해? 어! 이걸 안 때려서 막기만 해도 진다고? 야, 왕이 죽었어, 얘들아. 너희 왕 왜 이러냐? 와, 여러분, 진짜 최강입니다. 자, 옷, 다시. 검까지 들고 있어. 이번엔 죽음의 도끼야, 죽음의 도끼. 4년 전 제작. 옷도 그냥 다 입고 있고요. 방어구까지 다 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는 게 말이 안 된다. 다시 한번 이 왕국에 지금 몇 명이야? 5명과 싸워볼게요. 근데 어? 잠깐만. 야, 얘는 죽일까? 옷을 뺏겼는데? 얘는 좀 빼고 싸웁시다. 얘가 있으면 너무 불리하니까. 자, 4명 시작. 오! 봤어요? 한방인데요, 한방? 여기 보면 무조건 싸우게 만드는 게 있어. 자, 이걸 맞춰볼게요. 하면 오, 자기들끼리 싸워버렸네? 아하, 그럼 안 되는데? 왕국 사람들끼리 싸우게 됐어. 그러진 않길 바랬는데. 보자. 오, 잡았다. 야! 원킬이야, 원킬! 어, 이 정도? 이 정도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가볍게 오프닝이죠. 가볍게 오프닝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본 거고, 이제 진짜 배기는, 자, 이 왕국이 현재 412명이 있는데, 자, 여기 옆에다가 새로운 왕국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대신에 이 왕국은 가능한 발전을 안 시킬 거예요. 가능한 발전을 안 시키고, 바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자, 지금 1000명 정도 창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왼쪽에 전부 다 전투병이 아니고 보면 안 입은 친구들도 많아서 1000대 400 해도 될 것 같아서 1000대 400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다. 오, 간다. 야, 가능할까? 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와, 야, 근데 이동하는 게 멋있긴 한데요. 와, 다 이동한다,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갈까 했는데, 와, 다 가고 있어. 이야, 얼핏 안 이동하는 사람 빼고 이동한다고 치면 800명 정도는 이동하지 않을까요? 렉 봐요. 렉은 풀렸고요.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다 같이 싸우게 하려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여기 이만큼의 사람이 있고, 현재 1000명과 400명이 같이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떨어뜨려 놓고 준비 시작. 흩어져. 오, 왜 이렇게 흩어지냐? 야, 어디가? 싸워야지, 얘들아. 그 사이에 뭐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둘이 동맹을 맺었나요?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 아, 먹혔구나. 먹혔네. 먹혔어. 왼쪽 국가한테 오른쪽 국가 먹혔어.
아니 야 오른쪽 국가가 왼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발전의 차이야? 분립을 누르면 어차피 분립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싸운다. 오. 야 지금 이쪽 왕국도 엄청 줄어들어. 와 이거 봐봐. 어어 건물 부셨어. 와 건물도 부셔? 야 인구수 많은 게 그래도 장땡일 것 같은데? 활병이 좋긴 한데 내가 자석으로 활병들을 멀리다 안 두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 잘 잡는데요? 자 31명 남았고요. 와 먹혔다. 와 승리 몇 명 남았니 여기? 와 몇 명 안 죽었어. 야 죽어봤자 100명쯤? 야 가는 것 봐. 와 승리 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해보죠. 자 한번 용을 소환해 볼게요. 용 한 마리. 왔다. 싸운다. 봤어요? 우와 웨이브 한 번에. 근데 웨이브를 잘 못 쏘네. 사람 없는 곳으로 이렇게 많이 쏘. 200명씩 죽어. 와 이 게임 용이 짱인데? 못 죽이냐 얘들아? 안돼 우리 1000명인데? 우와 대박. 죽었어. 이겼어. 와 놀래라. 야 이제 쎄 보이는 거는 이 게임에 있는 건데 이거 게릴라랑 게질라라는 게 있더라고. 자 우와 뭐야. 야 이거 신이 완전 신이 이거 조종해가지고 다 파괴시킬 수 있는데. 와 사람 날아가는 것 봐. 자 이걸 찍게 공격. 뭐야 이게 말이 돼? 신이 공격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죽여. 야 발 한 번만으로. 어? 나 잡혔어. 어? 신이 이겼는데? 어? 두 번 누르는 게 이거네. 우와! 야 잠깐만. 두 번 누르는 거 몰랐다. 얘들아 안녕. 이거였네. 반갑다. 여러분 게질라로 하면 이거 쓰면 아까 전에 걔네들 이겼을 듯? 어림도 없네. 얘네 나 못 때리네. 지금 좀 굉장히 나쁜 신이지만 사실 되게 재밌어 하고 있어요. 사람 점이 사람이거든? 파란 전도 없애고. 와 아까 그 왕국 다 날라갔네. 끝. 보자. 아 월드 인구 제로. 1대1은 인간이 일단 졌고요. 인간이 그때 선빵을 맞긴 했어. 근데 뭐 선빵 맞은 얘가 잘못이지. 오야 엘프랑 지금 드워프 남았는데 드워프 또한 엘프를 좋아하지 않는데 서로 이게 4명 다 싸움이 있네. 어우 드워프가 이겼습니다. 체력도 훨씬 많고. 이렇게까지 보면서 오늘의 창조신 시뮬레이터 월드박스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